네,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여무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델 이동아입니다. 이동아 모델님, 저희랑은 두 번째 이번에 네, 이제 맞아요. 같이 작업하시는 거죠? 네. 이번에는 저희가 SMDB에서 나온 B240이라는 이제 좀 작은 조명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망치처럼 네, 이렇게 작은 조명을 이용을 해서 우리 동아 씨의 배우 프로필을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무게는 좀 어떠세요? 되게 네. 가벼워요. 이런 가벼운 망치 같은 조명을 이용을 해서 프로필을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가보실까요? 가보실까요? 고! 고! 오늘 동아 씨의 그 배우 프로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SMDB의 B240 조명 망치처럼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쓸 라이팅 쉐이핑 툴 LST는 SMDB에서 나오는 플립 소프트박스 32인치짜리입니다. 플립 32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는데 플립 32는 보관할 때는 이렇게 보관을 해놓고 조명부터 설치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딱딱 하면 설치가 끝나고 플립은 이 부분을 플립 말 그대로 펼쳐주면 짠 소프트박스에 설치가 끝납니다. 옛날처럼 소프트박스에서 뭐 살을 하나씩 낀다든지 이런 방식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지금처럼 접이식으로 펼쳤다가 접었다가 보관이 좀 쉽게 그렇게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세트를 구매를 처음에 많이 하실 건데 강아지 사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인물 프로필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을 드린 적이 없죠. 이번 기회에 설명을 드리면 지금 강아지 세팅으로 되어 있는 이 제품으로도 충분히 배우 프로필을 촬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쪽으로 와서 모델과 소프트박스의 거리를 한번 봐주세요. 처음에 사신 구매하신 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는 거, 과연 모델과 이 소프트박스 조명의 거리나 아니면 높이는 뭘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되게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조명의 이 높낮이부터 한번 봐볼게요. 물론 정답은 없어요. 조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정답은 없는데 조명이 낮은 상태에서 정면으로 지금처럼 동아 씨한테 정면으로 쏘게 되면은 포즈 좋고 둘 셋 결과물을 보시면은 모델 동아 씨의 이 눈동자 이제 가운데 정도에 이렇게 캐치라이트 조명의 이 부분이 반사가 돼서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선호하는 스타일은 동아 씨 모델의 눈동자에 거의 최상단의 캐치라이트가 반 정도 이렇게 달빛처럼 걸쳐 있는 거를 저는 굉장히 선호를 해요. 그래서 동아 씨의 눈을 보면서 조명의 높이를 조금씩 올려가는 겁니다. 지금처럼 그 모델의 눈동자를 보면서 캐치라이트의 위치를 확인을 하면서 조명을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처음 조명을 구매를 하셨을 때 나는 조명의 높이를 잘 모르겠다 하면 지금 같은 방식으로 높이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어떤 결과물, 아까랑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게요. 얼굴이 평면적으로 보이지 않고 턱 밑이라든지 코 밑에 그림자가 잘 져서 얼굴이 입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취향 차이기는 해요. 제가 쓰고 있는 SMDB의 B240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촬영하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모델과 조명의 거리가 조금 멀어졌죠. 거리가 멀어지면 저희까지 닿는 광량이 약하기 때문에 광량을 또 올려줘야 됩니다. 올려준 상태에서 갑니다. 둘, 셋. 지금 광량을 더 올리고 거리를 멀리 떨어뜨렸어요. 그랬을 때 사진 결과물을 보시는 것과 빛을 약하게 가져가는 대신 거리를 조금 가깝게 다가와 봤습니다. 다시 캐치라이트를 보면서 높이를 조절을 해주고 잠시만 테스트샷. 한 번 더, 둘, 셋. 조명이 멀어진 상태에서 광량을 강하게 가져가면 동아 씨도 잘 나오지만 배경도 밝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대신에 모델과 배경과의 그 분리하는 분리력이 조금 더 떨어진다고 해나? 말 그대로 입체감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죠. 배경을 따로 표현을 하고 인물을 따로 표현을 했을 때가 사진에서는 입체감이 가장 잘 표현이 될 건데 조명이 멀어질수록 입체감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가까이서 촬영을 했을 때에는 조명은 가까이에 와 있으니까 모델은 그대로 밝게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 빛이 약하니까 배경까지 닿질 않거든요. 배경에 있는 빛 자체가. 그래서 촬영 결과물을 보시면 배경이 어둡게 나오고 인물만 환하게 나오면서 배경과의 분리력을 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직광으로 세게 때려서 배경도 밝게 하고 인물도 밝게 하고 그냥 다 환하게 가지고 가고 싶다
그러면 거리를 멀리 띄우는 방법이 있겠고, 지금 촬영처럼 배경은 어둡게 가져가고 나는 인물만 표현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빛을 약하게 조절을 해서 거리를 가깝게 다가가면 되는 겁니다. 자, 원라이팅 SMDB에 있는 B240을 이용해서 촬영하는 배우 프로필 여기까지 한번 보셨고요. 어떠셨어요? 설명 어때요? 설명들이 귀에 쏙쏙 박혔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조명 두 개를 이용해서 하는 걸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